코모스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일철이라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시죠? 자, 여러분 지금 그런데 지금 오타면서 가장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비디오를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능성 여름에 기능성 이런 옷들 쫙쫙 늘어난 옷들 잘안 박히고 예묵죠. 그래서 이런 문의가 들어올 때다 신문지를 깔고 박아라 아마 이런 등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저도 여러분에게 좀더 상세히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자, 그것만 오늘 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기능성 티들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실이 뜨고 안 박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할 때 많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많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미싱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이렇게 딱 놓고 박으면 자, 이거를 이렇게 박아보면 그냥 박으면 예, 지금 박히죠. 근데 박으면서 어때요? 이렇게 박으니까 어때요? 실이 막 이렇게 뜨죠. 이렇게 실이 뜬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쓴 것으로 보면 실이 이렇게 한 단씩 떠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박는데 두번 박고 세번 박고 안 되고 참 애묵죠. 자, 다른 거 한번 박아볼까요? 이렇게 다음 이 티를 한번 또 박아봅시다. 역시도 이것도 기능성 티라서 이렇게 박으면 이런 게 이렇게 떠요. 실이 한 땀씩 이렇게 뜨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뜨잖아요. 실이 이렇게 떠요. 애묵죠. 그래서 이런 거 박을 때 신문지를 봐놓고 박아도 잘 박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더 제가 아는 방법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미싱이 뜰 때는 가마가 오래될 경우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마가 많이 뭐 다치거나 달기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이 많이 뜨는데요. 그러지 않는데도 아니 미싱이 새 거고 그러지 않는데도 실이 뜬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침판이죠 침판 이 밑에 붙어 있는 게 침판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 구멍이 작은 거이 구멍이 작은 침판 있지 바늘 들어가는 이 침판 이 구멍이 작은 거를 잘안 쓰고 보통 중간치 침판을 쓰는데요 이렇게 미싱이 뜰 때는 이 침판을 바깥 끼워야 돼요. 그럼 이 침판을 바깥 끼우는데도 이렇게 실이 한번 박아볼까요? 실이 뜨는가 안 뜨는가? 자, 그러면 이거를 박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열어보세요. 이렇게 나사를 여기를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 침판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풀어놓은 상태에 풀어주면 이 침판을 바깥 끼울 수가 있죠. 라사를 잘 보관하고요. 이쪽 라사 두 개를 이렇게 풀어봐요. 이거를 지금 다른 피드를 못 올려도 이거를 꼭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경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요새 머리도 좀 아프고요. 그러니까 일도 바쁜데다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자,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걸 올려드릴게요. 자, 저는 이 뒤에 라사 풀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잘 하더니만. 이렇게 해서
이쪽 러서를 살살 풀어요. 이렇게 풀면 풀고 이렇게 하면 이 침판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침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거고요. 침판 구멍이 이거는 좀 큰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구멍이 제일 작은 거 있고 중간치 있고 아주 큰 거 있거든요. 이 침판 구멍이 큰 거는 바늘 큰 거 쓸 때 쓰고 이거는 바늘 작은 구멍을 쓰는데 실이 뜨고 이럴 때는 이 침판을 아주 제일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키우고서 먼지도 이제 이거를 끓였을 때 먼지 제거도 좀 해주고요. 끓였으니까 먼지 제거도 좀 할게요. 그리고 2층 구멍을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딱 갈아 끼워주세요. 그리고 라사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끼워서 침판을 작은 걸로 갈아주고 이렇게 라사를 돌려서 침판을 이렇게 가르고 라사를 다시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고 또 한 개 더 이쪽에 끼우고 다시 이렇게 조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침판을 바꿔줬거든요. 작은 걸로 구멍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평소에 쓰는 이 침판보다도 그래 바꿔서 한번 박아볼까요? 그럼 잘 박히나? 자 이거 실을 빼고요. 자, 한번 박아볼게요. 그럼 잘 박히는가? 자 이 쭉쭉 늘어나는다는 잘 안 박히죠? 자 그러면 다시 박아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 실이 하나도 안 뜨고 잘 박혔네요. 와,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자, 하나도 실이 안 떴어요. 이렇게. 그럼 이쪽 천을 한번 또 박아볼까요? 나도 잘 보이는 천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실이 하나도 안 뜨네요. 감쪽같이 잘 박혔어요. 진짜 신기할 만큼 잘 박히네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거 안, 미싱도 가마도 흠집이었고 괜찮고 미싱도 새 건데 왜 이렇게 이런 원단들이 안 박히지 할 때 여러분 이 잡힌 구멍이 작은 침판을 부석상에서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 침판을 제일 작은 걸로 바꿔서 끼워서 박으면 이런 원단들이 잘 박힌다는 것 여러분 고민 해결하셨나요? 자 이런 거 참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종이 받고 박아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 침판을 받고 제일 구멍 작은 걸로 바꾸면 이런 것들이 잘 박힌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청바지 같은 거는 이런 구멍 쓰면 안 돼요. 바늘도 굵은 거 쓰고 이거 가늘은 바늘 쓸 때 이거 쓰고 11번 바늘 괜찮아요. 14번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6번 이렇게 큰 거 쓰면 이거 안 돼요. 가마 다쳐요. 바늘이 그냥 금방금방 부러지죠. 이런 거 쓰면 반드시 이거 할 때만 이거를 갈아서 쓰고요.
다른 거 할 때는 침판을 보통 거 쓰고 청바지 할 때는 또 큰 거, 큰 바늘을 끼웠을 때는 침판을 큰 거 쓴다는 것. 그런 것 좀 여러분들 아시죠? 바늘 침판이 구멍이 큰 거는 두꺼운 바늘. 큰 바늘 쓸 때 침판을 바꿔서 쓰고, 바늘에 따라서 구멍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나 11번, 13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은 다 잘 안 박히는 것들은, 침판으로, 침판을 작은 걸 바꾸어서, 쓰면 잘 박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쓰세요. 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꼭 필요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별것 아닌 것 제가 지금 갔지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다 똑같잖아요, 우리. 안 박히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작은 침판을 쓰면, 잘 박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침판을 다시 기본 사양으로 다시 갈아 끼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갈아 끼울게요. 여러분들 잘 아셨죠? 간단한 것이나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정신이 차려지고 한가해지면 다시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영상을 안 올려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얇은 언당, 기능성 언당, 미싱땀이 뜨는 것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그럼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박아볼까요? 역시 뭐 실험했죠. 이거 갈기 전에 잘 안 박히고 뜬다는 거. 그 침판 구멍 작은 걸 갈아 끼우니까 잘 박힌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침판 작은 거 없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쓰세요. 자, 보세요. 다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큰 거 하니까. 그죠? 다시 뜨죠, 실이. 근데 작은 걸 하면은 안 떠요. 이렇게 이쁘게 잘 박혔죠.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능성 은단 뜨지 않고 박음질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